기호에 따라서 땡초를 넣어서 먹는다. 네. 마늘 다진 거, 뽕, 향, 소금, 소금만 넣고. 이제 소금은 다하고도 뿌리고, 지금도 뿌리고. 땡초 넣고. 그냥 대충 하면 돼요, 이렇게. 어차피 맛은 다 똑같아. 맛을 조금만 넣고. 이런 두부는 잘 먹었다? 네. 하지 않게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자, 요리 완성이에요. 이렇게 하면, 자, 요리 완성됐어요. 자, 두부김치. 아, 맛있겠다. 이렇게 하면, 두부에 양념 더 배워서 맛있어요. 맛있겠다. 나도 옛날에는 다 따로 해 먹었는데, 두부보다 이것이 맛있더라고, 집에서. 해 먹어보니까? 하나 먹어볼게요. 맛있어 죽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소주 없어? 와, 술 안주로 최고다. 안 짜고, 그제? 너무 잘 만들었다. 이렇게 안 하나 봐, 원래? 응. 이거 그냥 뜨거운 물에 담고, 두부 따로 담고, 이거 따로 볶고. 너무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좋아. 이거 너무 맛있어갖고. 지금 둘이 먹다 니 죽을지도 모르겠다. 내 죽으면 안 돼. 먹어야 되니까. 새벽에서 둘이 만나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 맛있어 언니야 이거 띠내리 부른 거야. 어머 죽었네. 어머 지가 천사인 줄 아나 봐 이러면서. 그럼 반전이야. 하게 먹을 때 좀 겨 올라와. 언니야 밥 먹니? 야 근데 너무 맛있다 그죠? 너무 맛있어. 아 짜지도 않고 한번더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? 누구 김치 볶음 누구 두부 김치야? 장추자 두부 김치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비빔국수장에서 파는 거예요. 그거하고 뭐 고추장 어제 알았게 고추장 그거랑 최고지. 나 어떡해 나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. 아니 이거 야식 시켜 먹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게 훨씬 낫다. 간단해요. 이거 진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. 아니 시키면 3, 40분 기본이잖아. 근데 언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10분, 15분이면 하는 거만. 다음에 목살 스테이크 구워 먹어봐. 근데 졸라 잘 굽잖아 고기도. 맞아. 언니 놀러 가면 구워주라. 그거 말고 어? 이만한 두께로 스테이크를 썰어 와서 어. 굵은 소금이랑 후추에 채 넣는 거예요. 허브랑 넣어갖고 그러고 그걸 근데 후라이팬에 후라이팬 넣고 1분 굽고 이쪽 1분 굽고 다시 꺼내놓고 버터나가 또 1분 굽고 1분 굽고 말아 썰어 먹으면 소름 있잖아요. 진짜? 한번 먹어보고 싶다. 그거랑 김치 싸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예! 왜? 경박스럽게 스테이크랑 김치가 웬 말이야.
빨아먹어야지 김치를. 아 하얗게. 진짜? 나 스테이크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뭘 한 번만 찾나봐야 먹는 게 스테이크인데. 언제? 우리 놀러 갔을 때 구우는 스테이크잖아. 목살 스테이크. 아 그게 스테이크야? 그건 어. 뭐야? 그냥 나 삼겹살인 줄 알았어. 너 썰어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? 레스토랑 안 간다는 거지? 추운데 무슨 낙수를 가요. 얼어 죽게. 쫙 달라붙어. 야 겨울 낙수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. 추워 난. 옷 두껍게 구하면 되죠? 추워. 너는 여름이 좋아? 겨울이 좋아? 여름. 나 놀러 가고 그럴 때는 여름이 좋지 않나. 근데 겨울에는 놀러 못 가니까. 우리 비가 낙수도 했잖아요 그제 그냥. 맞아. 우리 겉에 먹는데 진짜 맛있잖아. 어, 진짜 뼈하는 식. 그리고 그 뭐지? 진짜 언니 비룡내 안 났잖아 진짜 그제. 나던데 나는 사실. 난 나던데. 니는 생선을 워낙 좋아하고 나는 기호가 아니잖아요. 아 그래서인가? 뭔가 소스 없으면 못 먹겠더라. 간장 없으면 뭐 절대 못 먹겠더라. 난 비룡내가 안 나서. 나는 그 뭐지? 하도 그 뭐니 붕어나 이런 거 많이 잡았잖아. 그건 진짜 비룡내 심하거든. 근데 빙어 잡으니까 진짜 냄새. 붕어찌개도 그럼 비룡내 많이 나? 그치 언니 진짜 많이 나지. 그럼 된장 한 숟갈로면 되지. 맞지. 나는 근데 바다 매운탕보다는 민물 매운탕이 맛있대. 그거 알지? 생태탕 이거 잘 끓이는 사람이 요리 진짜 잘하는 거야. 맑게 지리처럼 냄새 딱 잡으면서 끓이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. 나는 못 끓여. 지리는 된장을 풀 수 없잖아. 어, 맞고 맑게 그래. 여기 진짜 요리 잘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요리 그럼 뭐 넣는 거야? 내가 알면 지리집 차리지. 큰 거 같네. 알고 얘기해 주면 잘했어. 아니 몰라. 몰라? 그러네 그래.